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안녕하세요, 스무디 여러분. 쌤디입니다. 오늘은 봄 신상 아우터를 준비했어요. 취향 가득한 아이템들로 준비했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이벤트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보시면 더욱더 다양한 착장을 매일 만날 수 있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짜란! 이번에는 자켓 스타일의 가디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가디건을 즐겨 입는데 딱 자켓형으로 나와서 체형 보완도 되고 무엇보다 쿨톤녀인 저에게 너무나 딱인 파스텔 블루여서 얼굴톤을 확 밝혀주더라고요. 우선 카라 부분은 이렇게 물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V라인을 만들어줘서 제가 좋아하는 목선 길어 보이는 효과 있고요. 어깨선을 보면 이렇게 살짝 드랍되어 있죠? 그래서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으면서 소매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나왔어요. 전체적인 기장감은 좀 숏한 편이어서 엉덩이를 가려주진 않지만 대신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크림 컬러로 플라스틱 버튼이 있는데 귀여운 스타일이어서 퀄리티가 막 높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전체적인 디자인 무드에는 잘 맞아요. 양 사이드에는 이렇게 페이크 포켓이 있어서 또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살짝 빈티지한 무드까지 느껴지는 자켓형 가디건입니다. 소재가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고 굉장히 짱짱한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실루엣도 잡아주는 디자인이어서 제가 입었을 때 체형 보완 효과가 확실하게 있고 이 하늘색이 주는 이 색감의 매력이 굉장한 제품이에요. 입자마자 가격은 좀 비싸지만 확실히 예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아이보리 슬리브리스 입어주고 이렇게 가디건을 걸친 다음에요, 여기에 모델 것처럼 아이보리 컬러의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양말을 신은 다음에 로퍼를 신어주었고요.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볼체인이 있는 미니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이템이죠. 액세서리 백으로 너무 딱이어서 이것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니까 봄 느낌 물씬 나고 얼굴도 확 밝혀주고 그러면서 보온성도 있는 아이템이어서 데이트룩으로, 데일리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 체형에 너무나 딱인 트렌치코트를 발견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베이지니어분들, 우리 어조비이신 분들 주목해서 보세요. 트렌치코트를 구매하면 대부분 좀 롱한 기장감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소한 체형이신 분들은 아우터가 나를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손이 자주 가게 가벼우면서 편안하면서 저의 체형을 싹 보완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프리베일에서 요렇게나 예쁜 트렌치코트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우선 전체 기장감이 무릎 위 정도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 크신 분들, 저같이 딱 중간 키이신 분들 모두 잘 어울릴만한 기장감입니다. 기장감이 짧으면 하의가 잘 보이기 때문에 스타일링하는 재미까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깨에 볼륨감이 딱 느껴져서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소매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롤업할 수 있게끔 안쪽을 이렇게 화이트로 제작을 했어요. 카라 부분을 보면은 V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서 목선을 길게 만들어주면서도 이 카라 자체는 넓고 떨어지는 각도가 넓어요. 그래서 좀 귀여운 무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첫 단추는 작고 앙증맞으면서 이렇게 보이게 제작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또 히든 단추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잠그면 완전 미니멀하고 이렇게 살짝 풀어가지고 연출했을 때 단추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매트하면서 프리베일의 로고까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소재가 정말 좋은데 봄에서 초여름까지 쭉 입기 좋게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아요. 안감을 같은 천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굉장히 가볍게 그냥 툭툭 걸칠 수 있게 만들어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편해요. 이 점 때문에 손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컬러감이 아주 화사한 베이지 컬러이기 때문에 봄철에 다양한 컬러들과 스타일링하기가 좋을 거고 우리 벚꽃놀이 갈 때, 나들이 갈 때, 여행 갈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오늘 스타일링은 제가 사실 이걸 구입하기 전에 크롬 비기닝에서
짠! 요 착장을 봤었어요. 사실 이걸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트렌치코트는 아무래도 좀 오래 입게 되는 제품이니까 퀄리티 높은 걸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리빌에서 구매를 했고, 너무 가격이 비싸서 저렴한 걸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비기닝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에는 이렇게 유넥 티셔츠를 입어줬고요. 바지는 라벤더 컬러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 팬츠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밝은 컬러의 베이지 트렌치코트를 입어주니까 이 두 개의 채도가 비슷해지면서 스타일링이 예쁘게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롤업을 한 다음에 이 가방 프롬비깅에서 같이 구매를 해줬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포인트로 매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베레모까지 써줬고 운동화로 마무리해줘서 저 나들이 갈 때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입은 착장도 너무 예쁘지만 또 모델 착장 컷을 보면 세련된 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보셔서 구매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귀엽고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퍼프 자켓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바로 메이비베이비의 디어리스트 제품인데요. 보자마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예뻐요.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전체적으로 적당한 레귤러 핏이에요. 근데 너무 딱 맞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살짝 여유가 있어서 너무 슬림해 보이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장감이 이렇게 하프여서 가볍게 걸치기가 좋더라고요.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빈티지하면서 귀여운 무드를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배색 포인트 있는 거, 그러면서 전체적인 라인들이 다 동글동글해요. 이 카라 부분도 동글동글, 이 포켓 부분도 동글동글해서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소재도 굉장히 탄탄하고 짱짱한 느낌이 들어서 저렴한 티 안 나고요. 그리고 안감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처리되어 있어요. 버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처리되어 있고 뒤쪽에 트임은 없지만 활동할 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카라랑 이 소매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코듀로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재에 믹스된 느낌도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어서 자주 스타일링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좀 빈티지한 캐주얼 룩을 연출하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페미니크에서 구매한 이 데님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롤업을 하고 브라운 벨트랑 신발 깔맞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우터 입은 다음에 같은 브라운 컬러로 가방을 토트백으로 매줬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퀄리티도 좋고 또 보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델 착장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입은 느낌도 확인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이번에는 아디다스 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냥 아디다스 저지 아니고요. 키즈 제품인 게 포인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이즈 너무 궁금해하셨어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전 성인 제품이 아니고 키즈 제품을 구매한 게 기장감이 딱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를 선택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가격이 79,000원 너무 괜찮은데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퍼플 컬러가 너무 상큼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 이렇게 목 끝까지 집업해서 입을 수 있는데 저는 목이 답답해 보여서 살짝 풀어줬고 저는 160 사이즈 선택했거든요. 어깨랑 소매 부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소매 부분에 캐주얼로 쭉 내려오면서 로고가 딱 박혀있는 이 포인트가 너무 예쁘게 느껴졌고 이렇게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이 느낌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랫단에는 이렇게 줄이로 잡혀져 있고 또 소재는 짜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가벼우면서 봄에 걸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일상복으로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거 기억해 보시고요. 저의 오늘 스타일링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블랙 색상을 구매했기 때문에 무채색 룩으로 한번 연출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에다가 플리츠 스커트 자라에서 구입한 거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약간 언밸런스한 이 매칭이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지고 여기에 화이트 양말을 신어주고 이렇게 로퍼를 신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도 확실히 강조가 되고 이 화이트 한 포인트 때문에 룩이 너무 답답해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뭔가 살짝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스 백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스포티한 느낌 물씬 나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룩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꼭 데일리웨어 아니더라도 운동복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니까 눈여겨서 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짜란! 이번에는 너무나 예쁜 트위드 셋업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야, 보자마자 예쁘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거는 마룬 에디션에서 저한테 제품 제공으로 보내주었는데 아마 제가 지난 시즌에 마룬 에디션 제품을 너무 애정해서 신상품을 보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찐무디 분들이라면 제가 다나이어서 러블리하고 약간 귀염귀염한 느낌이 있는 클래식 룩을 좋아하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마론 에디션의 룩북을 보면 그런 아이템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정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즌에 또 요렇게나 예쁜 셋업이 나왔네요. 이거는 이 소재와 컬러감 그리고 이 텍스처감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근데 컬러는 또 화사해서 봄 느낌이 물씬 나고요. 소재에 울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또 겨울철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또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라운드가 너무 답답하지 않게 살짝 내려와 있어서 목걸이랑 같이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모델 것처럼 이렇게 셔츠, 블라우스랑 같이 입기도 좋아요. 어깨는 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저의 어깨 각을 딱 예쁘게 만들어주고 소매도 살짝 여유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우선 단추는 이렇게 싸게 단추로 제작되었고 포켓 디자인을 과하지 않게 세련되게 넣어줬다는 그래서 트렌디한 한방울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컬러가 너무 쿨하지 않은 퍼플이어서 쿨톤인 제가 입었을 때 진짜 입자마자 너무 예뻐요. 라벤더 핑크 블러셔와 함께 그냥 깔끔하게 메이크업 해주면 데이트 룩으로 너무 딱일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가 약간 부쿨? 포근하고 폭신폭신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기도 하지만 입었을 때 그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핸드메이드의 느낌이 나면서 하얀색 실이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더 좋아요. 그리고 기장감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좀 단아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반전이 요 스커트인 거예요. 이 스커트가 딱 미니 기장감인데 A라인으로 퍼지면서 밑에는 또 플레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우터랑 같이 매치했을 때 경쾌한 느낌이 들어서 노티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딱 포인트가 되겠더라고요. 모델 컷 보니까 그냥 블라우스랑 요 스커트만 매치했는데도 너무 예쁘게 느껴졌고 요거는 요렇게 셋업으로 입어서 마치 원피스처럼 스타일링하는 게 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안감도 있어요.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아서 좋죠. 그래서 완전 제 취향이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 양말 신어주고 로퍼를 신어줘서 너무 드레스업한 느낌이 나지 않게 스타일링을 해줬고 여기에 이렇게 블랙백으로 마무리를 해주어서 단아하면서 발랄하면서 또 그러면서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격식 있는 자리 또는 데이트에 입고 가기 좋은 룩을 연출해보았어요. 저처럼 마론 에디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짜란! 짜란! 이번에는 클래식한 울 자켓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바로 라미네즈 제품인데요. 제가 작년 가을에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면 보다 합리적으로 울 자켓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절기 하면 아우터를 짧게 입을 것 같지만 이렇게 초봄에도 필요하고요. 가을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초겨울까지 쭉 입게 되는 게 이런 하프 스타일의 울 자켓이기 때문에 하나쯤 필요해요. 이미 기본 색상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은은한 체크 패턴이 있는 자켓을 선택하시면 클래식한 매력을 더해서 더욱더 다양한 착장을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심플한 직장인 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레귤러 핏감의 자켓이에요. 기장감도 딱 적당하고 이 커팅된 라인도 너무 예쁘면서 어깨 라인은 딱 맞게 소매도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가운데 버튼은 이렇게 3버튼으로 되어 있으면서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있고요. 카라도 아주 적당한 폭과 길이로 제작이 되어서 딱 기본 핏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컬러감이 채도가 낮은 브라운에 은은한 체크 패턴이 깔리면서 과하지 않고 그러면서 클래식하고 감성 있는 룩을 연출하기 좋은 자켓이기 때문에 입어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소재는 짜란!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또 덥게도 느껴지고요. 또 안쪽에는 또 이렇게 안감까지 꼼꼼하게 잘 처리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또 트임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에도 편하고 기본 핏감이기 때문에 스타일링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스타일링했냐면 기본 니트 입었었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니트인데 기본 핏감의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는 무조건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저번 팬츠 하울 때 등장했었던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 이것도 제가 굉장히 추천해드렸는데 코튼 팬츠인데 일자로 쭉 빠지면서 딱 직장인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지금 이렇게 상하이로 입어주고 여기에다가 브라운 컬러로 딱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냥 심플한 룩인데 요거 하나 들어오니까 룩이 확실히 멋있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직장인 데일리백으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세련된 직장인 데일리 룩이 완성되었죠. 뭐 이 룩은 뭐 간절기 때마다 계속 꺼내 입게 될 거라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네요.
짜란, 이번에는 민트 컬러의 자켓을 소개해드릴게요. 자라 제품인데요. 자라에서는 이걸 카키 컬러라고 하던데 사이트에서는 베이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해서 보세요. 베이지녀들이 좀 다른 컬러를 선택을 한다면 민트 색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베이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스타일링하기가 좋거든요. 베이지는 약간 감성 있는 느낌을 만들어준다면 민트는 약간 청순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살짝 기장감이 있는 스타일의 자켓이에요. 어깨 패드가 있어서 어조비인 저한테 너무 딱이고 소매 기장단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서 소매 끝단은 이렇게 원버튼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약간 페이크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카라를 보면은 넓고 길게 제작이 되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크로스로 여미는 이 방식 때문에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양쪽에 이렇게 또 포켓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선들이 딱 들어가 있어서 퀄리티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소재가 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야들야들하면서 가볍게 축 걸치기가 좋아서 일교차가 있는 관절기에 입기 좋습니다. 안감을 보면은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 기장감이 긴 아이템이다 보니까 엉덩이 싹 잘 가려주면서 또 이렇게 트임까지 있어서 활동하기 편안한 제품이에요. 컬러감이 민트에 살짝 톤 다운된 정도여서 너무도 칙칙하지만은 않은 어느 정도 화사한 그런 아이템인데 베이지 컬러 못지않게 활용도가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면 베이지녀들이 좋아할 만한 브라운 컬러의 탑 입어주고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체크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이것도 약간 민트기가 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벨트백으로 포인트 주고 양말과 이렇게 뮬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 스타일링 말고도 아이보리 계열이랑은 무조건 잘 어울리고 연청 데님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포인트 컬러니까요. 포인트 컬러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봄 신상 아우터 하울의 끝이 났습니다. 제품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예쁘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해피 샘디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